LA 레이커스와 클리퍼스의 꿀잼 경기가 끝난 4월 6일 오후 2시쯤 NBA에서 한 통의 메일이 왔습니다. 뭐 개인적인 메일은 아니고요. 보도자료인데 메일의 제목이 심상치 않습니다. BTS 스타 슈가가 NBA의 앰베서더가 됐다. 보도자료와 함께 영상이랑 사진 등의 첨부 파일이 있었는데 먼저 영상부터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슈가입니다. 제가 NBA 글로벌 앰베서더가 됐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농구를 정말 좋아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Let's take a picture. 앞으로도 NBA와 함께 새로운 것들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슈가의 본명은 민윤기인데 예명인 슈가가 설탕의 슈가가 아니고 슈팅 가드의 줄임말 슈가인 건 다들 알고 계시죠? 그만큼 농구를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와 진짜 성덕입니다. 개부러워요. 본문을 볼까요? 뭐 TMI이긴 한데 기자들은 대충 외신이 오면 얼마나 빨리 번역해서 기사를 내보냈냐가 생명이기 때문에 이 보도자료의 첫 문단은 거의 거릅니다. 첫 문단은 대부분 제목과 별 차이가 없어요. 그 다음 문단부터 보면 NBA의 앰베서더로서 슈가는 2323 시즌 NBA 오타가 있네요. 2223 시즌이겠죠? 기자를 하다 보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이런 오타인데 여러분, NBA도 가끔 이런 턴오버를 하네요. 어쨌든 뭐 2223 시즌의 남은 기간부터 슈가가 앰베서더로 활동한다는 뜻이고 앞으로도 미국과 아시아에서 열리는 NBA 경기와 다양한 행사들에 참석할 예정이라네요. 그 뒷문단에서는 슈가는 BTS의 여러 프로젝트에서 농구를 보여줬는데 특히 2020년 빌보드 핫100에서 1위를 차지한 다이너마이트의 뮤비에서 더 두드러졌다 라고 하면서 슈가의 업적을 아주 콕 집어줍니다. 그 뒤로는 뭐 작년 9월에 슈가가 골스와 워싱턴의 프리시즌 경기를 보러 가서 SNS에 그걸 올렸다, 또 1월에 레이커스와 댈러스 경기를 보러 갔다 같은 내용이 있고요. 저는 또 재밌던 게 이렇게 About Suga of BTS 라면서 슈가가 누군지 설명해준 부분에 또 괜히 국뽕이 차올랐습니다. NBA가 보도자료에 한국인이 누군지 이렇게 설명해주다니. 어쨌든 뭐 보면은 슈가는 대한민국의 래퍼이자 작곡가이자 프로듀서이며 21세기 팝 아이콘이다. 와, 세계적인 뮤지션들의 음악에 피처링으로 참여했고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아티스트들의 음악을 프로듀싱했다 라고 기가 막히게 소개해줬습니다. 그럼 한국에서 이 NBA 앰베서더가 나온 게 처음이냐? 그건 또 아닙니다. 누가 있었을까요? 정확히 말하면 한국에서 나왔지만 한국인은 아닙니다. 바로 그룹 갓세븐의 뱀뱀인데요. 뱀뱀은 작년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팀 앰베서더로 선정돼 홈구장에서 공연을 하는 등 열심히 홍보대사로 활동했었거든요. 이렇게 외신에 한국인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게 작년 가을에 우리 선수들이 U18 대회 우승했을 때 피바에서 이주영 선수가 MVP 됐다고 온 거 이후로 처음인 것 같은데 참 감개가 무량합니다. 이제 다음에 도착할 NBA 보도자료에는 꼭 이현종이나 여준석 선수 등 선수들의 이름이 또 올라와 있으면 좋겠네요.